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 네이밍 법안. 신해철법, 전두환법, 조두순법, 김영란법, 민식이법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하시죠? 이것들을 네이밍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네이밍 법안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피해자 혹은 가해자 등 특정 사람의 이름을 붙인 법안을 말합니다. 꼭 새로운 법에만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고 개정안에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딴 조두순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사람 이름으로 쉽게 기억해왔던 법안의 정식 명칭을 보니 너무 어렵고 공감도 잘 안 되시죠? 하지만 법안 명칭을 사람 이름으로 지으면 생소한 내용이더라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법안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슈화를 통해 매우 파급력 있는 법안이 되겠죠? 하지만 네이밍 법안을 사용하는 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먼저 법안에 사람 이름을 붙이면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두순법이라는 명칭만 들으면 조두순의 범행과 관련한 법안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죠. 뿐만 아니라 네이밍 법안의 명칭을 정할 때 발의자, 피해자, 가해자의 이름을 혼용하고 있는데요. 법안 이름을 정하는데 공통된 기준이 없어 내용 전달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법안 이름만을 봤을 때 김영란이라는 사람이 발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바로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 중 피해자의 이름을 법안 명칭에 넣는 경우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데요. 먼저 법안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이 붙은 법안을 통과시킬 때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기까지는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이름을 따서 발의된 법안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감정에 호소해 국회가 이를 성급하게 통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민식이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 처벌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처벌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이 발의됐을 당시에는 아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피해자를 동정하는 여론이 컸죠. 따라서 과중처벌의 가능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여론의 부추김에 힘입어 두 달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후 어린이들이 일부러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를 위협하는 민식이법 놀이가 자주 보였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무고한 사람도 쉽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죠. 이때 피해자 이름이 붙은 법안을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장단점들을 갖고 있는 네이밍 법안. 네이밍 법안 사용 여부에서부터 찬반이 나뉘기도 합니다. 또한 법안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법안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과 인권 문제, 법안명에 피해자 이름을 붙여 감정에 호소하는 문제 등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네이밍 법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